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오신 걸 환영하고, 아마 요 수업을 처음 들으신 분은 저를 처음 뵐 거예요. 첫 인사드리고요. 자, 이번 수업은, 무슨 수업을 하느냐. 자, 우리가 본 과목별 본수업하기 전에, 전기가 상당히 생소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정한 것처럼, 표현한 것처럼, 수업 목표를 우리가 전기에 필요한 어떤 낯설은 용어들을 좀더 친숙하게 한번 접근해 보자. 그래서 기본 전기에 대한 기본 용어를 갖다 파악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 요 수업을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더불어서 우리가 용어뿐만 아니고 전기 필요한 용어뿐만 아니고 수업 목표를 전기기사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전기기사 학습 요령을 갖다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그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전기 공부에 필요한 용어들을 한번 제가 간추려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많은 내용은 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많은 내용을 해봐야 그 용어들을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1번,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보신 분들,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 전기기사를 공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예, 성실하게,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기본 바탕이고, 근데 우리가 무턱대고 요령 없이 공부를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하면 가장 정해진 시간에 가장 최상의 효과를, 가장 우리가 좋은 점수를 얻을 거냐. 그 요령은 첫 번째, 평균 60점을 취득하기 위한 최상의 전략을 구상해 보자.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가정,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어떻게 하면 최상의 전략을 구상하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최상의 전략을 구상해 봐야 그 전략이라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공부를 갖다가 성실하게 열심히 하되 그 상태에서 우리가 좋은 점수를 맞자.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을 갖다 택하자.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평소 실현 가능한 학습 시간과 수학 진리를 충분히 고려하라. 그러니까 본인의 상태를 갖다 정확히 파악해달라 이거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무리할 때, 이제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요, 우리가 수업하는 최근 기출 문제를 완전하게 소화하라.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과목별로 한 3년, 3개년치 기출 문제를 갖다가 수업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그런 내용 갖다가 완전히 소화하라. 자, 그럼 요 내용 갖고 우리가 최상의 전략 방법을 갖다가 효과적인 방법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 자, 과목별 우리가 전기사 과목은 총 다섯 과목이에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전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목은 전기자기학이죠. 그러면 전기자기학은 최하 목표 6점대 놓으세요. 왜 6점인가요? 7점 넘으면 안 되나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전자기학도 70점, 80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전기를 전공하고, 그 다음에 수학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기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개념을 아신 분들은 6점이 너무 약한 점수지만은, 우리가 제가 놓고는 뭐냐면, 이거는 비전공자. 비전공자일 뿐 더군다나 전기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으시고, 근데 어떤 실무 개념도 없고, 수학도 약간 부족하신 분들 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가서 6점까지 끌어올리자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전기자기학은 6점이 어떤 전략이냐? 자, 전기자기학 수업할 때 기본 공식. 아마 기본 공식들이 여러 개 공식들이 등장할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 20점, 20문제 중에서요. 기본 공식 문제가 한몇 문제는 확보가 돼. 그러니까 한 5문제 정도는 무조건 기본 공식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또 뭐냐면 다음 문제 중에서 설명이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는 단순한 설명 문제. 이거는 우리가 수학에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심하건대 전기자기학은 기본 공식 문제와 설명 문제만 충분히 실수하지 않고 맞기만 해도 이게 60점 정도는 충분히 목표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점수를 좀더 안전하게 끌어올린다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는 건요 기본 공식에다가 바로 수치만 대입해서 풀수 있는 간단한 계산 문제. 문제 자체가 뭐 변형되거나 어떤 무언가를 꼬아놨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쉽게 난이도 낸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계산기만 잘 활용하면 충분히 득할 수 있는 그런 계산 문제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맞자. 그러면 요거 빼더라도 기본 공식하고 설명 문제만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해결하면요. 어느 정도 성실하게 공부를 해주면 일단 과력은 무조건 면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8문제 이상 나오게 돼 있다 이거지. 그 상태에서 단순한 계산 문제 정도는 우리가 좀 확보해두면 60점 정도는 충분히 무난하겠다. 이 상태에서 또 우리가 시험이란 게또 저는 상당히 검소한 편으로 놓은 거고, 우리가 시험 보다 보면 또 까다로운 계산 문제도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생기거든요. 또 시험장에서 또 시험 보다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6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그런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전기작용 어느 분이 본 사이트에서 수업하느냐. 아마 여러분들 본 수업 때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강장규 박사님이 수업을 하시거든요. 강장규 박사님은 벌써 전자기학을 견인 경력이요. 전자기학만 30년 이상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기자기학에 대한 설명에 대한 기본 이론이라든가 그 원리, 논리 같은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 깊이라는 것은 일반 다른 강의에서 다루는 그런 선생님들하고는 전기자기학 그 수준 이상이죠. 그래서 깊이가 틀릴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전기자기학을 강장규 박사님한테 통해서 수업을 들으신다면 제가 정해놓은 60점 정도는 무난할 것이다. 아마 수업을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일반적인 그뭐 전기자기학을 갖다가 단순하게 수업 준비해서 단순하게 책 보고 풀어드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 이상이에요. 깊이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똑같은 과목이라도 전기작용은 어렵거든요, 사실. 전기작용 똑같은 어려운 과목에 하더라도 어느 분이 설명에 따라서 그 깊이가 틀리고 그 이해하는 이해도가 틀리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다른 선생님보다도 강장윤 박사님이 설명하는 전기작 수업은요, 아마 좀더 알차고, 그다음에 깊이도 틀리고, 그다음에 이해도가 비교돼서 보면 차이가 수준 차이가 나는 걸알수 있을까봐. 그래서 충분히 전기자격은 강장률 박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알찬 수업이 될 테니까 제가 장담하건데 걱정하지 마시고 전기자격은 선생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하시고 이런 제가 참고적으로 하는 이런 기본 공식 설명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 포인트를 맞춰서 60점 일단 득하고 보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면요. 회로 이론과 제어공학. 자, 다들 아시겠지만, 요, 회로 이론이라는 과목이 엄청나게 중요한 과목이죠. 왜냐면, 회로 이론 자체도 한 과목에서 문제가 출제될 뿐더러, 회로 이론을 잘해야, 뒤에 따르는 전력공학, 그 다음에 전기기기, 그 다음에 설비 기준할 때도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해하는 데 따라서. 더더군다나 회로 이론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 공부할 때, 실기할 때도 기본 바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회로는, 어느 과목, 어느 분야든지 안 들어가는 쪽이 없다. 회로는 전기에서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로는 점수가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뭐 공부 시간이 짧든 길든 간에 회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열심히 해두셔야 돼. 회로는 많이 해두면 많이 해서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실제 시험에 이제 출제할 때는 회로이론과 제어학이 한 과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두 과목이 합쳐져서 2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때 최하 목표 점수는 60점 맞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과목인데 왜 목표가 60점밖에 안 되느냐? 70점으로 합시다.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회로 이론과 제어공학이 중요한 과목이긴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그렇게 고득점을 노릴 만한 그런, 뭐, 그런 정도 과목이냐? 그 회로 이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과목이 아니에요. 전기의 기본이기 때문에 회로 이론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오히려 점수는 그렇게 많이 나올 수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하 목표 점수는 60점 맞자. 이것도 역시 비전공자 기준. 그죠? 비전공자 기준이요. 그랬을 때, 회로 이론과 제어공학은요, 출제, 문제 자체가 약간 패턴이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아마 전기 기사를 보신 분이 있고, 전기 산업 기사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전기 기사하고 전기 산업 기사가 저 회로하고 제어공학이 문제 내는 그 비율이 틀려요. 무슨 얘기냐? 전기 기사 공부하신 분들은 전기 기사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전기 기사 공부하신 분들은 두 과목을 열심히 다 하셔야죠. 회로 이론하고 두 번째 제어공학도 충분히 하셔야 돼. 그랬을 때요 문제가 어느 정도 비중되게 나오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 출제할 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회로가 한 8문제 정도 나오고 보편적으로 제어공학이 오히려 12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죠. 어느 때에 따라서는 회로가 9문제나 10문제로 늘어나고 제어공학이 11문제나 10문제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이 기사는 오히려 회로와 제어가 한 과목인데 제어가 많이 나오네? 에이, 그러면 회로는 좀 덜하고 제어공학을 처음부터 많이 했구나. 그럼 무조건 실패해요. 왜냐면 회로가 그랬어요. 회로가 모든 과목의 기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회로가 약하면요, 다른 과목도 약해.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초반부에는 초반부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느
시험을 갖다가 이제 몇회 시험을 갖다가 목표해서 시험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많이 남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염들이 뭐 한 6개월 뒤에 시험을 보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6개월 전에 이 초반부 때는 이때는 회로를 갖다가 한 7로 두시고 제어를 한 3으로 두세요. 회로부터 먼저 하고요. 나중에 제어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는 회로를 하면서 제어를 갖다가 약간 살짝살짝 같이 하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보통 패턴이 회로 다 끝나고 나서 제어각 하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회로를 다 끝나고 나서 제어각 하면 회로를 갖다 많이 잊어버려요. 그게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초반부에는 회로가 제어를 갖다가 7대3 비율로 공부해라. 그랬다가 한 중반부 정도 되면은 중반부. 그러니까 한번 회로하고 제어를 갖다가 한 우리가 염두에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어떨면 그때는 이때는 공평하게 한 5대5 정도로 이제 이렇게 바꾸세요. 그러니까 제어 공학의 비중을 약간 늘리는 거지. 그러면서 회로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야. 아셨죠? 그랬다가 이제 시험 임박한 이제 종반부에서는 시험이 거의 다 왔을 때는 이제 점수를 갖다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사는 제어 공학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약간 바꿔서 얘를 갖다 3, 얘를 7. 근데 요 3이라는 전제 조건이 이미 앞에서 회로를 충분히 해서 회로는 이제 몸의 정도 어느 정도 뱉다라는 그런 기준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제어공학을 갖다 시간을 늘려서 점수를 갖다 많이 올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그랬을 때 이런 패턴만 공부하시면요. 여러분들 회로 제어공학 60점 맞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산업기사 보신 분들은 산업기사 보신 분들은 약간 얘기가 틀려져요. 산업기사 보신 분들은 전기산업기사 거의 절대적으로 회로가 많이 나와요. 회로가 몇 문제 정도 나오냐면 20문항 중에서 한 17문제 정도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이제 시험 볼 때마다 약간씩 틀려지긴 하지만 그 다음에 회로 그냥 산업기사는 전기산업기사는 회로 및 제어공학이 아니고 회로 이론이라고 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어공학 차지한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냥 회로 이론을 한 거야. 그랬을 때 제어공학은 요게 몇 문제 정도 나오냐면 요게 약 한 두세 문제 정도? 한 세 문제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딱 요 비율 보면은 거의 회로가 절대적이죠. 그럼 당연히 산업기사 보신 분들은 회로 쪽을 갖다 무조건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초반부에서는요, 공부 초반부에서는 그냥 일장서부터 초반부에서 쭉 하세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일장서부터 끝까지 쭉 꾸준히 공부하라 이거지.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치우침 없이 쭉 공부하세요. 그건 요 제어가 끝까지 말하는 거죠. 교재 있는 것처럼. 그랬다가 그럼 어느 정도 회로가 어느 정도 전체 내용이 파악됐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중반부에서는 또 역시 1장과 끝장까지 하는데 반복해서 하실 때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슬슬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뒷부분 쪽을 갖다가 눈여겨보면서 해라 이거죠. 왜냐면 산업기사가 회로이론의 앞부분보다는요 뒷부분이 많이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앞부분 기본적으로 해놓고 뒷부분을 갖다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점수를 많이 끌어올리려면. 근데 뒷부분을 갖다가 직접 공략하는 것도 요 부분이 잘 돼야지만 돼. 일장서부터 내용이 정확하게 돼야지만이 뒷부분도 이해되는 거지. 앞에는 공부 많이 안 하고 뒷부분만 무조건 하겠다? 뒷부분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종반부에서는 어떡하냐. 회로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제가 수업 시간 때도, 회로도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 자, 회로 뭐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적응력이 돼갖고 점수를 많이 득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 책 교재에 있는 연습문제 있잖아요. 요 연습문제나 기출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많이 연습해봐라. 회로는 많이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기사 공부하신 분하고 산업기사 공부하신 분하고 회로 제어 공부하는 요령이 약간 틀리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회로 이론과 제어과학은 제가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력과학이야. 전력과학은 그 목표 점수가 70점이고 그 옆에다가 제가 강조하게 해서 별표 다섯 개 했죠. 별이 다섯 개예요. 별이 다섯 개란 건 무슨 뜻이냐? 매우 중요하다 이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중요하다. 그죠? 왜 중요하냐?
점수 자체를 일단 60점이 아닌 70점 이상 무조건 맞아줘야 돼.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전력과학도 제가 수업을 하는데, 전력과학 70점도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좀 불만인 점수야. 전력과학은 70점 이상 맞아줘야 돼. 제 욕심 같으면 한 80점 정도 육박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 전력과학은 고득점 전략 과목이다. 그래서 전력과학은 필기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어야 하는 합격에 매우 중요한 주요 과목이다. 뿐만 아니고 왜 별이 다섯 개씩 되느냐? 전력과학은 필기 시험에서 고득점 받는 필수 과목일 뿐더러 실기 공부하실 때, 어차피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실기 시험까지도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거든. 60점 맞아야 되거든. 그랬을 때이 전력과학은요, 실기 공부하실 때 명심하세요. 거의 전력공학의 90% 이상 내용이 실기 때 무조건 적용이 다 된다. 그러니까 필기 때 했던 전력공학이 실기 때 그대로 고스란히 또 나와. 그죠? 그대로 나와. 언어 하나 빼림 없이. 물론 이제 발전공학이 약간 빠져요. 발전공학 쪽이. 그랬을 때그 발전공학을 제외한 송배전 쪽은요, 무조건 실기 시험에서 무조건 다 나온다 보시면 돼. 그래서 실기 공부에 거의 모든 내용이 필요한 중요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다. 그러면 전력공학이라는 게 뭐냐면, 전력과 간추하게 설명해 드리면, 전력과학은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면, 전력과학은 우리가 발전에 대해서 배워. 발전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송전설로. 제가 본 수업 때 일일이 다 설명해 드렸지만은, 송전설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변전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배전설로. 그러면 이런 분야를 갖다가 다루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분야를 다루는 사람이 발전소, 그다음에 송전설로, 변전소, 배전설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숙사 종목 중에서 이런 발전소, 송전설로, 변전소, 배전설로, 즉 거의 모든 한국전력 그런 범위를 말하는 거죠. 이 거의 이런 중요한 우리가 전력 개통의 중추적인 이런 분야를 갖다가 설계하고 감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신설한 예전에 만든 종목이 뭐냐면 기술사 종목에서 발송배전 기술사예요. 발송배전. 이거 이름을 딴 거죠. 발송 배전 기술사. 원래는 변전까지 있으니까 발송 변 배전 기술사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변전은 빼버리고 발송배전 기술사라고 칭해서 이게 전기 분야의 주요한 기술사 종목 중에 하나죠. 아마 건축전기 기술사하고 발송배전 기술사는 전기기사에서 양대 산맥이에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사의 가치 자체도 높죠. 하는 역할도 막대하고요. 자, 제가 누구냐? 제가 바로 요 발송배전 기술사예요. 제가 기술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바로 요 발송배전이다 이거지.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제가 요 전력과를 맡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제가 요 과목을 안 맡고 다른 사람 맡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저는 당연히 수업할 때부터 전력과학은 제 역할이었어요. 아셨죠? 그랬을 때, 물론 회로하고 제어학도 하지만, 저의 가장 주무기는 이쪽이에요. 전력과학만큼은 어느 누구 봐도 제가, 여러분들 원하는 그런 내용을 다 해줄 수 있다 이거지. 그죠? 오히려 시간이 부족해서 다 설명 못 하는 것뿐이지, 이거 설명 다 하려면요, 우리가 밤을 새야 돼. 그럴 정도로 제가 설명할 거리는 많으나, 본 수업할 때는 어느 정도 기사 수준에 맞게끔 제가 어느 좀 걸러내서 수업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이런 원리들을, 한전이 뭐냐, 한국전력이 뭐냐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발송배전 기술사 앞으로 전력과학을 수업을 듣겠다 그러면, 본 우리 사이트 말고도 다른 사이트를 갖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가서 뭐 그래서 알아보실 때 전력과학을 누가 가르치느냐를 갖다가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이트에 수준할 수 있어. 그냥 말 그대로 전력과학은 발송배전 기술사가 아닌 사람들은 수업을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아예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력과학을 누가 수업하는지 알아봤더니 발송배전 기술사가 아니더라 하시면은 그 사이트는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그럴 정도로 전력과학은요, 한국 전력의 특수한 설비를 다뤄야 돼. 왜 그런 제가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냐면, 전력과학은요, 책을 통해서 그냥 할 정도 내용이 아니야. 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이해도 원리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런 수업도 하지만은, 제가 기숙사 수업도 하고 주말에
그다음에 기사 수업도 하고 이렇게 인강도 하지만은 저는 수업만 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 설계 사무소에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설계를 갖다 감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전력과학 내에 들어가는 차단기, 저는 차단기를 갖다가 본 사람이란 말이야. 더더군다나 각 분야 발전소, 뭐 예를 들어서 충주에 있는 수력 발전소, 뭐 화력 발전소, 원력 발전소, 더더군다나 그 남해 쪽에 있는 저 직류 송전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도 다 제가 직접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실체를 본 사람하고 그 실체를 보지 않고 그냥 책을 통해서 이해해서 연대한테 전달하는 그런 수업하고는요, 벌써 차이가 나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자신일 건데, 저는 아예 눈으로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설비를 설명할 때 자신감 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갖다 보지 않은 사람은요, 핸디캡이 있거든. 어차피 그 수업하는 사람도 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한계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희 사이트 말고 다른 사이트 갔을 때이 사람이 그 교재 말고 실무 경력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력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제가, 책임지건데 전력과학은 제 수업 그냥 쭉 쫓아오시기만 하면요. 무조건 70점 무조건 맞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저는 70점도 불만이야. 염두에 한 75점에 80점 맞아줘야 돼. 근데 저는 뭐냐면 이 점수란 거는 그냥 비전공자. 나 아무것도 몰라야 하는 사람들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 기준이야.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 구제시키는 게 아니야.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냅둬도 공부 알아서 잘해. 본인이 알아서 잘해. 근데 공부를 잘 못했고, 그 다음 공부하는 요령은 어떤지 모르겠고, 더군다나 전기를 갖다 모르는 비전공자들은요, 정말 몰라. 그 사람들 갖다가 우리는 끌어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모르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게 우리 목표지, 잘하는 사람 합격시키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냅둬도 잘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전력과학은 제가 수업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목이 전기기기예요. 그러니까 전기기기는 최하 목표 점수가 60점이야. 아마 요렇게 요 지금 60점이라고 한것 갖다가 전기기 수업하시는 최한우 교수님이 들으시면 되게 서운하실 것 같아. 왜? 전기기기가 요 최한우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최한우 교수님 저 60점이라고는 저한테 한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왜 전기기를 갖다가 60점으로 소개 설명하냐고. 저건 충분히 70점 맞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랬잖아요. 저는 비전공자, 공부 못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목표로 가거든요. 자, 참고적으로 전기기기 내용은 이거는 최한우 교수님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왜냐면 최한우 교수님이 이미 전기 응용 기술사예요. 전기 응용 기술사가 어떤 분야냐면 바로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이런 실제 응용되는 전력기기를 다루는 거야. 전력공학하고 전기 응용 기술사하고 발성배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발성배전 기술사는 모든 그 전력 설비를 다 모아 모아서 조립해서 한전이라고 하는 전력 시스템을 만든 거고, 전기 응용은 그 모아는 거에서 하나 떼어놓는 거야, 이렇게. 변압기는 변압기 떼어서 이것만 연구하는 거야. 그다음에 거기서 전동계 또 떼어다가 그것만 또 연구하는 거고요. 그게 또 전기 응용 기술사란 말이야. 그래서 어쩌면 전기기를 갖다가 최한의 기술이 맞는 거는 당연한 거죠. 거의 우리나라에서 전기기 분야, 전기 응용 기술사인 저 최한의 기술사님요, 전기기기는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보적이에요. 제가 볼 때도. 그러면 전기기를 최한우 교수님이 맡았다는 것은 수업한다는 거는요, 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행운이에요. 어쩌면. 그랬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전기기 원리 이런 뭐그 최한우 교수님도 벌써 강의 경력이 30년 이상 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그 설계 감리 경험도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기기를 수업하는 사람에 비하면요, 그 선생님 비하면 그 원리 구조를 다 알기 때문에 그 깊이는 틀리죠. 그 전동기 어떻게 돌아가느냐, 발전이 어떠느냐, 그걸 갖다가 책을 통해서 수업 준비를 하는 거 하고, 그렇게 설계 경험도 있으시고, 강의 경력이 30년 이상 되신, 그 다음에 또 그분의 전문가잖아요. 전기용 기술사 하면은. 그죠? 전기용 기술사는 아예 전동계 쪽의 전문가란 뜻이야. 그랬을 때그 전문가가 수업하는 건 질적으로, 기피적으로 상당히 틀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런 내용은 이제 전기기는 어차피 최원의 기술 영역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참고적으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기기기는요, 우리가 전기기기는 그 내용이, 본문 내용이 있지만,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 이렇게 나눠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거는 제가 참고사항으로 하는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최현우 기사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문제를 분석해 봤더니, 그냥 20문제 매회 시험할 때마다 이런 패턴 나오더라 이거지. 직류기가 직류 발전기가 있고, 직류 전동기 있어요.
그랬을 때 직류 발전기 쪽에서 한두 문제 정도 나오고, 직류 전동기 쪽에서 한두 문제 정도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기기기가 있어요. 동기기기는 동기 발전기가 있고, 동기 전동기 있어. 그러면 동기기는 동기 발전기가 세 문제씩 나오나요? 이유가 있어요. 왜 세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우리나라 한전에 있는 모든 발전소가요, 전부 다 동기 발전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 발전소에서, 발전회사에서 발전기를 갖다 동기 발전기를 쓰면 문제 내는 사람은요, 그 한전에서는 발전기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원리가. 그래서 동기 발전기 많이 나온 이유가 동기 발전기 가장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 동기 전동기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 왜 적게 나올까요? 동기 전동기는요, 단점이 좀 많아. 그러니까 단점이 많다는 얘기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동기 전동기는 좋아요, 전동기. 근데 일반적인 유도 전동기보다는 얘는 조금 단점이 많다. 그죠? 좀 쓰기가 곤란하다.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 변압기는 우리가 개통해서 전력에서 전기에서 변압기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압기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 그럼 유도기는요? 유도기는 보니까 유도 발전기도 있고 전동기 있잖아요. 유도 발전기는 아예 제가 극단적으로 해서 0문제. 어쩌다가 한 문제. 그게 무슨 뜻일까? 유도 발전기는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아마 최현우 기사님 수업할 때 유도 발전기는 거의 그렇게 수업 많이 비중 차지 안 할 거야, 아마.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유도 전동기는 네 문제 정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류기는 한 두 문제. 근데 이거 합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또 계산해 본 사람이 있을 거야. 18문제네요?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시겠죠? 이 중에서 이제 얘가 또 하나 더 추가된다든가, 뭐 이게 추가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기는, 종목별, 그 분야별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알고 공부하는 것도 틀리겠죠. 아셨죠? 그래서 전기기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기는 우리한테는 행운이다. 왜? 전기기를 수업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보적인 1인자급인 최현우 교수님이 전문가인 전경훈 교수사 최현우 교수님 수업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크나큰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거긴 전기설비 기술 기준. 얘는 목표 점수가 아까 전력과학의 목표 점수가 70점이었죠. 근데 이건 75점이야. 무슨 뜻이에요? 전기기 설비 기술 기준 목매고 아예 점수를 다 많이 맞아라 이거지. 무조건. 아셨죠? 그래서 얘는 별표 다섯 개야. 이것도. 아셨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필기 공부하실 때 전력공학하고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은 거의 합격의 결정을 짓는 고득점 과목이야. 그죠? 예. 기술 기준은 오히려 점수가 제일 높아요. 어떻게든 해야 돼, 이렇게.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어야 되는 합격의 꽃. 그 다음에 실기 공부에 틈틈이 적용되는 어떤 중요한 과목이다. 실기 때 이거 자주 나와요. 이렇게 탁탁. 그러니까 전력과학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전력과학은 실기 때에서 또 나온다 해갖고 다 나와. 그 중요한 생각을 해. 설비 기준은 안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실기 공부하면 틈틈이 나와. 이거 문제 풀다면 설비 기술 기준 딱 이렇게. 그러니까 틈틈이 적용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전력과학은 실기 때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전기설비 기술은요? 모르겠는데요? 살짝살짝 끼어서 자꾸자꾸 적응되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게 무서운 거거든. 중간에 설비 기준을 갖다 얘는 까먹으면 중간에 하다가 탁탁탁탁 막히는 거지. 뭔가 걸린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왜 그러냐면 기술 기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셨죠? 그 다음에 문제 풀다가 또 전력공학 다 잘하는데요? 설비 기준 다 잘하는데요? 근데도 막히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러냐면 회로 때문에 그래 또. 그러니까 회로 원리를 또 모르면 또 이상하게 미묘하게 또 안 돼. 아셨죠? 또 전기기기요. 전기기 저 제가 아까 소개 안 했지만 전기기기요. 실기 때 자주 나와. 아셨죠? 그래서 유도 뭐 유도 전동기의 뭐 기동법 이런 거. 철선 동선. 뭐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거의 필기 내용이요. 실기 때 그렇게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전기잖아. 그러니까 필기 따로 실기 따로는 게 없는 거지, 사실은. 이제 유일하게 실기 때 좀 약간 중도가 떨어지는 게 전자기학은 맞아요. 전자기학은 실기 때 그렇게 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전자기학은 필기 때 워낙 부담되는 과목이야. 그래서 중요한 과목이라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기학을 좀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과목은요, 실기 때 엄청나게 많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래서 과목별 제가 이 간추려 설명했으니까 아마 제 설명을 안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알고 나면, 아, 과목별 어떤 특성이 조금 좀 도움이 되실 거야, 아마.
약간 또 특히 전기를 처음 하신 분들은 아, 이게 방향이니까 아, 저런 과목이 있고 어떤 게 중요한 과목이고 어떤 특성이 있구나. 누가 수업을 하는구나. 자, 그다음에 제가 설명 뺐는데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은요. 요 담당하신 분이 황민혁 교수님이에요. 황민혁 교수님 또 기술사야. 기술사 중에서도요. 전기에서 아주 다수민족의 양대 산맥인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란 말이에요. 뭐 그냥 뭐 약한 그런 기술사도 아니야. 그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엄청나게 그 양이 광범위해. 오히려 발전대전보다도요 그 공부하는 양은 더 많아. 깊이는 저보다 좀 발전대전보다 조금 약한 건 있는데 그 공부하는 양은요 저보다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죠. 그래서 황민규 교수님은 전기설비 기술, 그러니까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란 것도 건축전기 기술사가 다루면요 그만큼 명쾌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리적으로. 그냥 기사 수업만 하는 분들은 요 기술 기준 외우세요. 법이에요. 외우세요. 이렇게 하지만은 아마 황민학 교수님은 건축전기 기술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법규가 왜 나왔고, 왜 우리가 이 법규를 갖다 알아야 되고, 왜이 부분을 암기해야 되고, 왜 그런 필요성을 갖다 충분히 설명을 하실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무턱대고 외우라는 거하고, 왜이 법이 나오게 됐느냐? 필요성. 그죠? 그런 걸 갖다 알면서 또그 내용을 갖다가 외우고 하는 거하고는 또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어떤 일을 시켰다 그러면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데요? 모르고 일어난 거하고, 아, 이 일을 해야지만이 다음 일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되고 이 일이 중요하다. 그걸 인식하고 일하는 건 틀린 거죠. 마찬가지야. 설비 기술 기준도요. 모든 사람이 그래. 이거 외우는 과목인데요? 아, 이건 시험 막판에요. 일주일 동안 죽으라고 외우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점수가 안 나와. 아셨죠? 설비 기준도 충분히 전에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 막판에 뭐 암기 과목이다?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보면,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런 패턴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전기 설비 기준은 70점 무조건 맞아라. 그다음에 전력공학 70점이다. 요두 과목은 실기 때 의무량으로 도움 많이 된다. 그다음에 아쉽지만, 참 좋은 과목 되기도 한데, 아쉽지만,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기의 기본 중심 과목이지만, 점수는 60점대로 우리가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아쉽지만, 그다음에 기기도 참 훌륭한 과목이긴 한데, 얘도 역시 고득점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되니까 60점. 그러니까 전자기학, 회로이론, 기기는요, 한 60점대는 맞아도 충분해. 그죠? 이거 세 과목이 60점 맞았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 성공할 거야. 필기 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를 집중적으로 알아. 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틀려, 또. 나는요, 전자기학 되게 재밌어요. 그런 사람은 쫙 올려. 대신, 전자기학 재밌으면 얘를 끌어올려야 돼. 왜? 분명히 전자기학은 이런 걸 싫어하게 돼 있어. 분명히 그럴 거야. 전자기학 잘하는 사람은 기기도 잘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아마 이런 점수로 올라갈 거야. 얘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60점 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첫 번째, 평균 60점을 취득하기 위한 최상의 전력을 구사가 바로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본인의 평소 실현 가능한 학습 시간과 수학 시간을 고려하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 자신을 알아야 이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중요한 얘기야. 실현 가능성 있는 학습계. 하루에 제가 이제 수업할 때, 학원에 수업할 때요. 직장인한테 물어봐요. 하루에 공부할 시간 몇 시간 되세요? 공부할 시간 없는데요. 근데 목표를 갖다가 기출문제를 10년치 푼다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계획을 잡을 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잡아. 욕심은 되게 많아. 그 10년치 기출문제를 푼다는 게 저도 못 풀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 그 10년치 엄청 많아요. 책 이만큼이야. 그걸 어떻게 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실현제 안될 그걸 갖다가 세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왜 방학 때 공부 어떻게 할까? 딱 해갖고 봤더니 초등학생이, 그죠? 초등학생이 뭐 수면, 잠, 아침 밥,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아침 공부. 또 점심 먹고 점심 공부. 좀 놀아야 돼. 노는 시간을 보니까 검소하기가 2시간이야. 또 저녁 때 저녁 공부. 그럼 하루에 초등학생 공부하는 시간이요. 몇 시간이냐면 막 13시간이 뭐 이래. 그럼 초등학생이 하루 13시간 공부할 수가 있냐고요. 13분 공부하겠지? 13분.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나이 연령층에 맞게. 그다음 자기 여건에 맞게. 그럼 염들이 직장인이면요. 직장인은 직장에 맞는 학습계획을 세워야 돼. 근데 되지도 않는 학생들처럼 뭐 주말에는
일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12시간씩 공부하겠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던 사람이 일요일 날 쉴 시간도 있어야지 뇌를 갖다가 일요일 날에 그렇게 돌려버리면요. 버티지 못하게 돼 있는 거야. 사람은 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학습계획을 세워라 이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 수학은 버려라. 수학은요. 왜 수학을 공부를 가르쳐줘야지 버리라고 그래요? 제가 기초수학도 해주지만은 제 기초수학도 수업 듣겠지만은 이미 현재 수학이 요 정도 머무는 사람은요, 거기에 약간 플러스 도움을 받을지언정 수학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못 올라가. 수학을 갖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올리려면요, 1년 이상 공부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수학을 갖다가 완벽히 하려면요, 기사 공부하기 이전에 수학 공부를 1년 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제가 각 권별 수업을 통해서 약간 수학식 알려주죠. 본 사이트에 수업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 수학은 하지 말라 이거지. 이미 자기 수준은 아니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우리는 역시 전기라는 사람들이지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약간의 기본적으로 안 되는 수학들은 아마 과목별 저도 마찬가지고 수업할 때 약간씩 도움을 주긴 줘.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아 수학이 별거 아니구나 저게 이해된 거라면 하는 거야. 근데 들어도 모르겠다? 그 수학은 버리세요. 안 되는 거니까. 영어하고 수학은요 한꺼번에 안 돼. 자, 그 다음에,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운 계산 문제. 기출 문제 풀어주면 알겠지만, 기출 문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와. 근데 수업하는 사람은 풀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문제는요, 한 3개년치에서, 3년치면은, 보통 시험이 공사 기사까지 합치면, 1년에 4번을 보거든요? 그럼 3년치면 12회야. 그럼 12회 기준했을 때, 거기서 어떤 문제는 자주 나와. 근데 어떤 문제는 한번 나오거나 두번 나와. 그러면 수업하는 입장에서도 좀 그런 문제는 짜증이 나요. 왜? 그한 문제 풀자고 원리 설명해야 되거든. 근데 안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푼단 말이야. 근데 그 수업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문제? 뭐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 왜? 3년 동안에 한번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한 문제 나올 때는 3년을 기다려야 돼. 그죠? 예를 들어서 길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런 문제 목을 맬 거냐 이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이건 풀어주긴 하겠지만, 이건 문제가 잘안 나온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업을 듣고도 이해가 안 돼? 아, 버려. 아시겠죠? 왜요? 3년에 한번 나와. 그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제면 인력과정에서요, 100점 방지용 문제야. 틀려라 이거지. 왜요? 출제자가요, 이런 게 있어. 출제자가 100점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인력과정에 그왜 100점이 많이 나오는지 사유서를 내야 돼. 그 다음에 빵점이 많잖아요. 빵점 맞아도 또 사유서 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제자는 굳이 사유서 내면서까지 그 문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점 방지용. 또 너무 쉽게 내주면 빵점 방지용.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점하고 빵점 방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는요, 이미 틀리려고 냈던 문제란 말이야. 근데 염등 거리로 맞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야. 그죠?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자살행위죠, 본인. 본인이 그런 문제, 한 문제 풀자고 한 시간 동안 헤맨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문제 못 푼단 말이야. 시험에 불합격한 지름길이야, 그거는. 딱 봐서, 내가 안 돼, 이 문제는. 벌써 딱 봐도 이건 아무리 설명을 몇번 들어봐야 내가 이해할 만한 수준이 아니야. 버리세요. 아시겠죠? 버려라, 이거지, 버려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감히 버리는 것도 공부 방법이야. 왜? 이 문제를, 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문제를 버린다? 대신 얻는 효과가 뭐냐면, 여러 문제, 쉬운 문제를 갖다 내가 움켜쥘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최근에 기출문제 완전히 좋아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시험 시행하는 기사뿐만 아니고, 전기사뿐만 아니고, 모든 시험. 공인인계산이, 그 다음에 뭐, 예전에 시험했던 사법고시니, 사법고시조차도, 그 다음에 기술사 시험이니, 기출문제는요, 기출문제는 아무 자산이야, 자산. 아셨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사 공부할 때도요, 그 기출문제 풀이를 입수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그죠? 기출문제 풀이가 없거든. 그래서 기출문제는 무조건 무기야. 그래서 최근에 기출문제는 완전히 소화하라. 모든 시험에서 최근 기출문제 학습 기본이다. 최근에 기출문제를 갖다가 소화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염리 갖고 있던 그 지식 수준에서 5점, 10점. 그러니까 과목당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는 확 끌어올린단 말이야. 그러면, 한두 문제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시험에서 한 문제는요, 엄청난 좌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 학습은 과목당 5점에서 10점을 올리는 마지막 기회다. 아셨죠? 그러니까 시험장 가기 전에 기출문제 풀고 가라. 그 다음에 최근 3년 된 문제 중 한두 번만 출제되는 문제는 아까 설명했잖아요. 과감 버려라 이거지. 여기에 목매면 진짜 목매져요. 이거 요 최근에 3년 동안 문제에 한두 번 출제 문제를 갖다가 버리지 못하고 목매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목을 맨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버려야 돼.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기출문제 3년째 꼭 풀어주잖아. 이유가 있어요. 점수 끌어올리자 이거지. 그 다음에 자기 본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갖다 파악하라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각 과목 다 풀 때는요. 어떻게 풀어주나 그것만 들을 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풀어본 다음에 풀리는 문제는 패스하고 안 풀린 문제만 딱 표시해놨다가 그거 갖다가 이제 수업 들으면 되겠죠. 아, 해결이 된 문제야. 뭐하러 그거 시간 끌면서 수업을 들어요? 해결이 된 문제는 버리고 나 해결 이해됐어. 그거 내가 틀린 문제, 내가 이해 풀긴 했지만 자신이 없는 문제 그런 문제는 이제 제 수업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선생님 수업 통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갖다 설명을 들어봐라 이거지. 근데 듣기도 모르겠어. 도대체 뭐가 뭔 소리인지 버리세요.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야. 수업하는 분들도 좀 부담,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란 말이야. 선생님들도 싫어하는 문제가 있어요. 정말 풀어주긴 했는데 짜증나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뭐 이런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또 학생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업하는 사람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시겠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런 문제 버려라 이거지. 그래서 제가 설명한 대로 이런 세 가지 사항만 명심하면 염들 필기 때, 그 다음에 실기 때도 60점 맞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쩌면 정기기사는요, 어느 정도 기본 바탕만 되면, 기본기만 해주면 합격시켜줘야 되는 게 기사예요. 정기기사는. 정기는 절대로 그 인력관계원에서요, 합격 주는 그런 유도 쪽이지, 불합격시켰다는 목적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문제 보면 기본적으로 된단 말이야. 평범하게. 아시겠죠? 그러면, 기사 주변에 보면 많이 떨어지던데요? 공부 되게 안 하니까 떨어지는 거지. 그죠? 수업 들으면 뭐 하냐고요. 공부 되게 안 하는데. 그럼 떨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요, 원래 이 수업의 목표는 전기 용어 설명이죠, 제가. 그죠? 아까 제목처럼, 전기 공부를 하기 위한 전기 이야기를 재밌게 배우자, 뭐 이거 했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방향은 정확하게 잡고 나서 시작을 하자라는 거지. 목표는 딱 정해놓고 나서 재밌게 공부하자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해드렸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전기 용어 몇 가지 한번 제가 우리 같이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